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사실은 내가 제일 잘 알아. 일정적인 순간에 재수가 더럽게 없다는 거. Loving can hurt. Loving can hurt sometimes. But it's the only thing. 그래도 미호는 언제나 늘 내 편이었어. 아니 이봐요. 저기요. 아니 안 했다니까. 이봐요. 이리 와서 냉큼 안기거라. 싫어. 네가 오너라. 내가 가야지. 잠깐만요. 요야. 이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. 믿어.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 믿고 버텨. 알았지? 박창호 씨가 빅마우스인 거 알았습니까? 제 남편 빅마우스 아닙니다. 사무실에서 나온 수십억과 마약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?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겁니다. 제 남편은 피해자예요. 수사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정신상담 공개할 예약이 있습니다. 대체 누가 그따위 짓을 했는지 검찰이 꼭 밝혀주길 바랍니다. 남편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해도 될까요? 여보, 무죄 발견될 때까지 우리 끝까지 싸울 거야. 그러니까 당신한테 가족 있다는 거 잊지 마. Yo 씨 이직한대 구천병원. Yo 씨가 서정용이 쓴 논문이 뭔지 알아내겠다고. 네가 좀 말려줘라. Yo 씨 고집 알잖아. 봐, 내 통장에 얼마 있나. 너 로스쿨 가. 내가 뒷바라지 해줄게. 알바로 모은 여친 돈 총액이 싫다. 여친 돈 싫으면 그럼 결혼하자. 뭐? 결혼하자고. 쟤들 사람도 죽이는 놈들인데 걔 너한테 위험한 일이라도 생기면. 무서우면 두 분이 빠지세요. 전 혼자서라도 할 거니까. 미호야. 결혼하자. 6th Street, hearing you whisper through the phone. Wait for me to come home.